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84페이지, 그죠? 소유권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 거기부터 할 차례다, 그지? 무슨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그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목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이 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린관계인데, 그지?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는, 저번주에 한 인지사용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 여러분, 그건 항상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그지? 인지사용청구권 하면은, 이웃한 토지 또는 주거에 좀 출입하고자 할 때 뭐를 받아서? 승낙. 그지? 토지는 승낙 못 받으면 뭘 가지고? 판결 가지고 되지만, 주거는 판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반드시 승낙 받아야 된다.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지? 그거 하고, 그 두 번째, 이제 생활방해. 그지?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지? 생활방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노?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건 뜻이고,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그니까 이제 그거는 막 어떤 사람은 그걸 공부라고. 그건 공부가 아니다. 고체 빼고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걸 무슨 방해? 생활방해인데, 그런 생활방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3단계, 그지? 무슨 단계? 3단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 3단계인데, 그럼 이게 통상의 용도에 적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그지? 그럼 적극적 침해, 인공적 시설. 자, 적극적, 인공적 시설 하면 뭐, 물권적 청구권, 그지? 그럼 이제 생활방해 금지와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이 같다. 근데 요거는 강한 거, 약한 거. 그래서 강한 거는 물권적 청구권, 약한 거는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잘 되냐면은 무슨 방해 금지와 생활방해 금지와 생활방해 금지와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함께 행사 못한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그지? 하고, 그러면 이제 생활방해 금지는 행사하는데 요건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성질이 같다 했잖아요, 그지?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 행사 요건은 우리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고의 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슨 방해 금지도, 생활방해 금지도 무슨 방해 사실만 있으면 생활방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거고, 그럼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뭐 주위 토지 통행권이지. 무슨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 하면은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거 가지고 설명 안 한다. 지금은 이제는 여기 이제 아는 걸로 보고, 그럼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쓰는 건데, 그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무슨 상과 유상과 무상, 그지? 유상은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고, 무상은 뭐 보상 의무 없다, 그지? 그럼 제일 처음에 이게 유상이잖아요. 유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지, 그지? 이랬는데 구분지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 그지? 구분지는 밖으로 못 나가냐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이 무슨 권을 설정해주면, 지역권을 설정해주면 다른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지역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몇 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6번지. 누구를 기준으로? 판사.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앉아가지고 막 자기가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구의 원칙이냐 하면 법관의 원칙. 그럼 법관 입장에서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 어느 거냐 하면은 만약 이거다. 그럼 이거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지나가게 하면 뭘 받아서?
판결받아서 지나갈 수 있대. 근데 일단 지나가려면 뭐를 받아서 지나가야 되노? 승낙. 승낙 못 받을 때는 뭘 받아서? 판결. 그럼 승낙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그럼 요 밟고 지나가는데 됐습니까? 그럼 이 위법적법, 적법, 위법적법, 적법, 적법이 한 경우는 그럼 내가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그 손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손해 물어주는 걸 보상이라고 그러고,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뭐다? 배상이라는 말 쓰거든. 그럼 이게 만약에 어쨌든 5번지가 6번지를 지나가는 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그럼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되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이걸 무슨 업무? 보상 업무가 있다. 그게 유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가 중요한데, 5번지를 뭐냐면은, 5번지를 뭐라고 그러노? 통행권자라는 말 쓴다. 간단하죠? 그러면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권, 그치? 그렇지. 이제 공부 좀 하네. 통행권자라고 하고, 6번지를 뭐, 통행지 소유자, 그치? 무슨 지? 통행지 소유자라는 말 쓴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5번지가 6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 방법일 때는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되 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5번지의 승낙을 얻어서 됐습니까? 5번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이거 잘 나오는데 몇 번 나왔는데 그제 사실상 통행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노? 임차인을 가리킨다. 됐습니까?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럼 만약에 이렇게 5번지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어도 위법적법? 적법이고, 그런 경우는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냐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 이렇게 하면 되게. 그게 유상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전부 다 판례다, 판례. 그러면 이렇게 유상의 주의 토의 통행권은 어떨 때냐면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이제 기억해야 되지, 그지? 뭐,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손해는 물어준다. 그지? 근데 충분한 기능, 그게 핵심이 되지?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 이제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 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많거든. 근데 중개사는 고까지 놓는다. 그러니까 막 그 선생이 때로는 끊었는데 그 문제 같은 데는 시중에 문제는 선생이 끊었는데 선생이 안 해준 것도 어떤 데 문제지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선생이 수업 시간에 안 한 것도 인터넷 보면은 선생이 수업 시간에도 안 한 걸 막 논의하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막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선생이 해준 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까지 기억하면 되고, 이게 뭐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그 다음 무상의 주의 토지. 그러면 유상은 아까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있는데, 자, 1번지, 2번지다, 그지? 그럼 1번지도 밖으로 나오고 2번지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2번지가 갑과 을이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마이.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갑과 을이 분할하는데, 요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다, 이게. 갑토지.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분할로 인하여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을 때는, 갑은 반드시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간다, 이게. 하되 유상, 무상, 무상, 그지? 그럼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이걸 이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단어는 기억해야 된다. 다시 무슨 할?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된 토지가 생겨난 경우는 반드시 을의 토지를 뭐냐면 종전의 토지,
무슨 토지? 종전의 토지를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고, 1번지 토지를 뭐냐면 타인의 토지란다. 용어가 중요하다. 을을 뭐라 그런다? 종전의 토지. 1번지를 뭐? 타인의 토지를 주위 토지 통행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통행하되 유상, 무상, 무상, 보상 의무가 없다.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이걸 특정 승계인이라 하거든요. 처분해가지고 특정 승계인에게 넘어가면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으로 변한다. 땡, 골로 끝. 요게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 거기 읽어보면 그지? 막 그런 것들이, 될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지?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 주위 토지 통행권에서는 무슨 상과? 유상과 무상. 그럼 무상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 분할 일부 양도로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할 일부 양도로 하는데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그럼 무슨 상? 무슨 승계인에게는?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 85페이지에서 그 위에 가로 2번에서 반가로 3번 됐습니까? 그 반가로 3번에서도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은 소유의 수필의 토지를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항상 무슨 양도? 일부 양도 들어있잖아. 그런 경우도 뭐 무상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위 토지 통행 안 하고 상대방이 무슨 건 설정해주면은 지역권 설정해주면 이건 주위 토지 통행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래서 요 주위 토지 통행의 목적은 지역권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것만 설정해주면 상대방이 지역권 설정해주면 주위 토지 통행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치? 그 다음에 그 위로 전부 다 이 지문 그대로 나온다. 쭉 읽어갖고 여기 요약, 민법은 요약집에 있는 그 지문 꼭 기억해야 된다. 지문 나온다. 그 위에 그 가로 2번에서 위에 7번. 그것도 잘 나온다. 몇 번 나왔다.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이건 아까 누구라 생각하면 되노? 임차인. 그지?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에게? 통행권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막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상인관계는 인지사용 생활방해 주위 토지 통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 숫자. 무슨 자? 숫자. 그 다음에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 다섯 개 볼 건 지고 있으면 된다. 몇 개 지고 있으면 된다? 다섯 개. 그러면 요 숫자는 요 상인관계 숫자 몇 개 있냐면 네 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경계가 있다. 요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고 이 경계인데 이 을인 자기 이건 지금 을 토지잖아 그지? 자기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딱 붙여갖고 건물 못 짓는다고 민법에서는 적어도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대. 예? 소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경계로부터 밖으로 안으로 이제 말로 나오거든.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그지? 그럼 경계에서 이웃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몇 미터?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대. 예?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0.5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0.5m 거리를 두지 않고 20cm 두고 막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누가 갑은 뭐는 침범 안 했어도 경계는 침범 안 했어도 일단 법에서 얼만큼 띄워라 했는데 0.5m 이상 띄워라 했는데 안 띄우고 20cm만 띄우고 만약에 짓고 있으면 진행 중에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다시 진행 중에 있으면 뭐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완공된 경우는 완공되었거나 착수 몇 년의 경과 1년이 다시 뭐 됐거나 완공되었거나 다시 완공되었거나 다시 완공되었거나 몇 년 1년이 경과했다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그러면 이게 왜 철거 1년이 지났거나 완공되면 철거 청구 가끔씩 잘 나온다 요거. 완공 또는 몇 년 지났다? 1년. 한 경우는 철거 청구 왜 못하느냐 하면은 경계를 침범한 게 아니고 누구 토지에 지었노? 자기 토지에 지었는데 단지 법에서 정하는 만큼 띄우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미 완공됐거나 몇 년이 지났다? 1년 하면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예? 근데 만약에 경계를 침범했으면 1년이 지났던 완공되었던 그런 거 필요 없다. 몇 년이 지났을 뭐를 침범했을 때는 그렇지. 그거를 토지 절도로 한다. 이게 무슨 절도? 토지 절도. 그런 경우는 기간에 관계 없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어쨌든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럼 숫자가 가끔씩 나온다. 2m 이내에서 창 또는 마루를 낸단 말이지. 2m 이내 창 마루를 내면은 누구 집이 쉽게 보이냐면 이웃집이 쉽게 본다. 그래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집을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무슨 시설? 참여시설 의무가 있다.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요걸 가지고 또 잘 나온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면 쟁점이 있는데 쟁점을 기억한다, 이게. 다시, 주위 토지 통행하면 유상과 뭐? 무상. 무상하면 뭐? 빨리. 분할, 일부, 양도.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해하면 된다. 개뿔 이해 없다. 됐습니까? 막, 그럼 이해는 이미 끝났다. 이해는 끝났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2m 이내 창마루 하면 무슨 시설? 참여시설. 2m 초과하면 참여시설 의무가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물을 저장할 뭐 지하시설은 됐습니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우물, 용수, 하수, 우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초해야 되고, 저구지는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뭐의 반? 깊이의 반 또는 깊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축초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몇 개, 숫자 몇 개 나왔노? 네 개. 다시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m, 2m 이내 창마루, 무슨 시설? 참여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 우물, 용수, 수수수, 우물, 용수, 하수, 우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그게 이제 거기 3번. 그 다음에 그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 짱 중요하고, 옛날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왔다. 사법시험에. 2000년 이전에 사법시험에 완전히 약방 감초처럼 늘 나왔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어디에서 나오노? 중개사 시험에 나온다고. 언제? 2000년 이전에 사법시험에 약방 감초처럼 늘 나왔거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1번. 물이 막혔을 때 뚫는 거 뭐? 소통공사. 비용. 여기는 뭐? 소통공사. 이거 물. 2번 물. 3번 물, 4번 물, 1, 2, 3, 4 전부 다 뭐에 관한 거? 물. 5번은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아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줄 땡겨서 뭐라고 적으면 되노? 경계선 부근의 건축. 5번 잘 논다. 그냥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이렇게 한다.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빨리? 0.5m 이상.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빨리 관습. 그지? 그 다음에 6번도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 자, 그거 줄 치고, 그거는 뭐? 절반. 무슨 반?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 한다? 비례하는 거. 그거. 그 여섯 개. 그 요 여섯 개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관한 거? 빨리 물. 5번, 6번은 뭐? 경계. 7번 한 개. 상린관계는 요 여섯 개고 한 개 더 적어놓습니다. 7번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7번 해서 가로 7번 해서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그지? 상린관계에서 관습이 우선하는 거 몇 개 있다? 여섯 개. 그지? 7번 한 개 추가합니다. 몇 번? 7번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그건 지역권에서 나오는 건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시효로 갑니까? 취득시효로 갑니다. 무슨 시효로 간다?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보자니 뭐 취득시효인데 그럼 취득시효는 그지? 그럼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첫째 무슨 권? 소유권. 두 번째 뭐 용의물권. 세 번째 뭐 질권. 네 번째 뭐 광어무. 무슨 무? 광어무. 그치? 무슨 무? 광어무. 무슨 권? 감옥권. 법권. 무제한권.
그럼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광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어떻게 구분한다. 뒤를 휙 뒤비면 하얗다. 그지? 그럼 뭐? 자연산. 그지? 막 이렇게 검은색이 있다. 그거는 뭐다? 양식. 그지? 또 자연산은 작은 게 잘 없다. 자연산은 막 엄청나게 크다. 크다, 이게. 해측간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 가면은. 응? 응. 아, 예. 그지? 근데 해는 뭐가 핵심이냐면은, 물이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 여기는 내륙이잖아요. 그럼 물을 돈 주고 사가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물을 빨리빨리 갈아주는 횟집은 뭐다? 맛있고, 물을 안 갈아주면은 이게 이제 고기가 이제 고기가 뭐 살아있어도 어떻다? 어디 있느냐, 뭐 이게 있거든, 이게. 응? 고기는 어디가 제일 맛있냐면은 이게 맛있다고, 지느러미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 해주잖아요. 그럼 딱 주는데 여기를 딱 먹어갖고 고소하고 깨끗하고 맛있다 그러면 그건 맛있는 고기야. 근데 여기를 딱 먹었는데 약간 흙냄새 비슷한 뻘냄새가 딱 난다. 그거는 어떻게? 오래된 고기지. 뭐 샀다가? 똥 샀다가 똥 먹고 똥 샀다가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고기가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고기는 어디가 맛있냐면 바닷가 근처가 맛있다는 거지. 왜? 바닷가 근처는 뭐 안 주고? 물을 돈을 안 주고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갈거든. 근데 내륙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막 어떤 데 먹어보잖아요. 딱 해갖고 딱 고기 여기를 딱 먹었는데 뻘냄새가 딱 난다? 그러면 어떻다? 오래됐다는 거지. 뭐 사가지고? 똥 사가지고 똥 먹고 똥 사. 네. 지금 그런 게 있고, 그지? 어쨌든, 요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분묘기식권. 그지? 요거하고 권리는 요렇고. 그 다음에 이 주체는, 여러분 취득시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 법인 취득시효할 수 있다. OX. 어? 법인 취득시효할 수 있다. O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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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도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법인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법인격 없는 법인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여러분, 등기법에서 무슨 명인?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빨리. 법인에서, 아니, 등기법에서 등기등력. 빨리. 자연인. 법인.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이잖아요. 뭐, 도시군구. 넌 등기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종중. 종중은 뭐, 법인격 없는 법인이잖아요. 종중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오, 꼭 기억한다. 논다. 가끔씩. 항상 뒷북도 한 번씩 때린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체는 무슨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격 없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법인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이 취득시효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어무, 분묘기식권인데,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은 무슨 권, 소유권에 대한 취득시효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 점유 저번 주에 할 때, 그 2주 전에 할 때 점유 몇 개 있노?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몇 개? 다섯 개. 점유 다섯 개. 점유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거 기억했는데 중요하다, 그지? 항상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그지? 중요하다. 그러면 취득시효도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누구? 점유자. 그럼 취득시효에서도 누가 기준? 점유자. 그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취득시효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어무, 분묘기식권인데 우리 여기서는 뭐에, 우리 민법에서는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은 뭐에 관한 취득시효?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자, 간단하다.
여러분, 뭐에 관한 취득쇼? 소유권에 관한 취득쇼인데,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쇼와 동산 소유권 취득쇼가 있거든, 그지? 그러면 동산은 간단하게 점유 3개. 자주 평원 공연 몇 개? 3개. 다시, 자주 평원 공연 몇 개? 3개. 3개 점유하면은, 3개를 갖춰서 점유하면은 몇 년? 10년. 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취득쇼하고 타인은 물건을 몇 개 점유? 3개 요건을 갖춰가지고 몇 년? 10년. 5개 자주평원 공연 선임 무과실을 해서 5개 하면 몇 년? 5년간 점유. 10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동산은 별 볼 일 없잖아, 그지? 동산은 3개 몇 년 빨리? 10년. 5개 5년. 까다로우면 절반. 까다로우면 무슨 반? 절반. 3개 빨리? 10년, 5개, 5년.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 그 다음에 부동산 들어간다, 이게. 등기부 취득쇼, 점유 취득쇼와, 자, 등기부 취득쇼인데, 됐습니까? 예. 앞에 점유 붙였잖아요, 그지? 왜 점유 붙였노? 그렇지. 시작을 뭐부터? 점유. 등기부 취득쇼는? 그렇지.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 법에서는.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건, 금방 그랬노? 요건, 그 다음 뭐? 순서. 요건하고 뭐? 순서. 그럼 자, 요거는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쇼는 점유는 뭐부터 시작? 점유 몇 개? 점유를 몇 개? 세 개. 자주 평원 공연 세 개를 몇 년 점유?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됐습니까? 요거는 등기부 취득쇼는 1차적으로 뭐 돼 있고? 등기 돼 있고, 몇 개 점유? 5개를 몇 년? 10년간 점유 땡 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미 뭐 돼 있으니까? 등기. 그치. 그러면 요거, 저번에 했죠. 예우를 했더니, 요거는 자, 갑의 토지인데, 누구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등기했습니다. 그럼 등기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을이 자기 것처럼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매매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병은 이 무효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가지고 뭐 했다?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지. 앞이 무효면 뒤도 뭐? 무효.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은 자, 만약에 나중에 갑이 알았다.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했는데, 자, 지금 등기되어 있고, 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주, 빨리.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와. 어? 예? 그렇지. 매매잖아요. 매수하여 점유하면 무조건 자주 타주. 자주. 매매로 점유하니까 자주지. 평원 공연 선의하기.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는 누구로부터 샀기 때문에? 을로부터 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로 뭐 믿고서 확신하고 오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다시 자주 타주. 와. 매매. 항상 근거를 들이대야 된다. 됐습니까? 뭐를 들이대야 된다? 근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근거를 들이대야 된다고. 뭐를? 그렇지. 이거는 자주, 평원, 공연, 그 다음 선의하기, 선의.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로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그럼 아까 있죠.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 다음은 그러면 자기가 등기돼 있고 4개는 추정하잖아요. 그럼 무과실은 등기된 걸 보고 샀다. 뭐 된 걸 보고? 등기된 걸 보고 샀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갑은 돌려달라고 못한다. 그럼 반드시 병 명의로 10년간 되는 거. 병이 한 7년 가지고 있다가 현재 정이 지금 몇 년? 3년 하면은 현재를 기준한다. 현재 정명의로 10년간 돼 있을 필요 없고 병부터 계산해가지고 모두 합산,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 해서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하면은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러면 병정은 무효자 원래.
앞이 무효면 뒤도 무효잖아요. 병도 무효, 정도 무효인데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하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요거 꼭 기억한다. 요게 등기 부치득쇼. 근데 시험 나왔다. 이제 요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취득쇼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왔다. 뭐에 관한 취득쇼를 가지고 낸다? 점유에 관한 취득쇼를 가지고 낸다. 예? 뭐에 관한 취득쇼? 점유에 관한 취득쇼를 가지고 내는데 뭐에 관한 취득쇼? 점유에 관한. 점유에 관한 취득쇼를 가지고 내는데 그지? 자, 그럼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낸다. 점유에 관한 취득쇼. 점유에 관한 부동산 취득쇼인데 그럼 늘 했잖아. 그냥 얘 딱 해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고? 완성 당시의 명인. 그게 핵심이지.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그게 핵심이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소유 물건. 여기서 잘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취득시 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부동산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 하면 우리 얘 뭐 생각하노?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점유, 100평 중에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점유? 20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등기는 형식적인 분할해서 등기하면 된다. 예? 점유 취득시 할 수 있다. 예? 근데 부동산 일부 뭐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무슨권 일부 소유권 일부. 요 소유권 일부는 무슨 지분이고? 공유 지분이지. 요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다르지 그지? 이제는 그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무슨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공유지분은 점유도 되고 어쨌든 전부 점유해야 된다.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그 다음에 소유권 일부 뭐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지? 요건 기본.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여러분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무슨 시효할 수 없고 취득시효할 수 없고 그 다음 일반재산 이 잡종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일반재산 몇 년 땡? 20년 땡. 몇 년 땡? 20년.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일반재산 됐습니까? 취득시효 뭐 후? 완성 후. 뭐 하기 전에? 등기 전에 무슨 재산으로 변하면 행정 재산으로 뭐 하면은 변하면 뭐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 변하면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요 다섯 번째부터 문제다, 그지? 다섯 번째인데, 자, 다섯 번째. 취득쇼, 저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여러분, 등기 명인 뜻 중요하죠? 에?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은 뭘 등기 명인이라노? 등기부에 뭐, 기재된 자, 그지? 등기 명인이 누가에게? 제3자에게. 뭐 한 경우? 처분한 경우. 여러분, 처분은 뭘 처분이라노? 뭐, 처분을 뭘 처분이라노? 그렇지. 잘 배웠네. 그지? 그런 게 중요하다. 막 처분은 등기부에 뭐 바꾸는 거? 이름. 그지? 그,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이름 바꾸는 것도 뭐다? 처분. 그지? 꼭 서울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거지?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요 제3자 새로운 소유자
소유자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왔다. 요거 가지고 낸댔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후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뭐가 다르노? 전이냐 후냐 이거의 핵심이 제기죠. 그지? 뭐 여기는 뭐 후 여기는 뭐 전 이게 중요하지 그지? 하고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누구?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요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됐습니까? 요 소유자는 세종에 살고 있단 말이지. 갑. 그럼 등기부에는 이름,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갑.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서울에 있는 을에게 무슨 권을 설정, 서울에 있는 을이 지금 뭐 점유하고 있다, 이게? 몇 년 땡? 20년 땡? 했을 때, 자, 여러분 보죠. 일단은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어리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는 누가 기준? 취득시효하고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근데 한 갑이 13년 되는 째에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처분했습니까? 병에게. 자, 누구에게 처분했습니까? 병에게. 여러분, 처분은 뭘 처분이랍니까? 그렇지. 등기부에 어디에서? 세종에서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바꿔도 뭐를 방해하지 않으면 빨리 점유를 방해하지 않은 한 다시 뭐 점유를 방해하지 않은 한 취득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저당권 설정했던 뭐 지상권 설정했던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뭐만 방해하지 않으면 빨리 점유.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그게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을 때 땡 완성하고 난 뒤에 무슨 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 명인 누구?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꼭 한다. 이게, 그럼 자, 간단하다. 20년 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지나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그지? 자, 소유자가 세종에 살고 있잖아요, 과위, 그지? 자, 서울에 있는 어리 몇 년? 23년, 그지? 몇 년? 20년, 23년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까? 빨리, 20년. 자, 20년 땡 됐습니다. 그럼 빨리, 어리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청구 해야지. 근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됐습니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되는 째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땡 지나고 나서 뭐,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양수인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하고 난 뒤에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데 완성 당시 명인은 이제 무슨 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대. 그 등기 못 해주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한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하면 양수인은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선임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자 알면서 처분 자 그럼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을 때 양수인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병정물을 거쳐서 다시 뭐 병정물을 거쳐서 다시 뭐 병정물을 거쳐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하고 난 뒤에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이건 새로운 기산점. 무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 다른 말로 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가지고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한대.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온다. 그게 요거.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전에 처분한 경우와 전에 처분한 경우는 땡 지나고 나면은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거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탱이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걸 이제 문장으로 쭉 적어 놓은 거지, 문장을. 이걸 문장으로 적어 놓은 거라고. 그 다음에, 자, 그럼 다시. 병인데, 자, 몇 년 땡? 20년 땡 완성 당시의 명의는 병이다, 맞지?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의 등기된 사람은 누군데? 병인데 이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뭐라면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럼 진짜 권리자 진짜 명인 누구? 갑이지. 어른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요걸 말소시키고 난 뒤에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완성 당시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진짜 명인을 모아여 대위하여 뭐한 후에 말소한 후에 누구에게 갑에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있죠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다 유효지. 근데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딱 두 개 있다. 103조 108조 몇 조? 103 적극 가담 하거나 통정해갖고 이전 받았다. 하면 이후에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런 경우는 여전히 점유자는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이전 받을 수 있다. 그치? 그런가 되겠습니까? 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6페이지 세계 소유여사로 평원공연 세계를 몇 년간 20년간 중단 없이 점유하여 계속하여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럼 이 세 개는 여러분 세 개든 다섯 개든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 점유 개시 시 계속 20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시효 기간을 통하여 계속될 필요는 없다. 그다음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점유? 자주. 그럼 객관적으로 권은행에서 판명되지 않은 때는 자주로 추정되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는 자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지? 잘 나온다고 또 평 공연의 점유도 계속 추정한다.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하노? 네 개지. 근데 여기는 몇 개만 있으면 되노? 세 개.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다 뭐 추정되니까 그럼 점유자는 세 개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몇 년간 점유한 사실만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점유자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취득시효는 성질상 무선적 취득이지만 원시적 취득이지만 공시 절차가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형식상 명인으로부터 시효 취득하는 자에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부동산 일부 그게 핵심이지 그지? 일부 뭐 점유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내 토지를 기반으로 경계 침범했다. 시공상 착오로 침범했다. 무슨 상 착오로? 시공상 착오로 침범했다. 그러면 여러분 침범한 사실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한 30년 지나 보니까 그게 침범했더라. 그럴 때는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시공상 착오로 인접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끊고 자주 점유로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내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
근데 시공상의 착오를 벗어나 상당한 면적에 해당할 때는, 자, 시공상의 착오를 벗어나 상당한 면적에 해당할 때 하면은, 일단은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거로 본단 말이지, 판사가. 뭐 하는 거로? 알고. 그런 경우는 악의 무단점유로서 취득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취득시로 한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이므로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게 핵심 단어죠.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소유 명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그 다음, 그럼 지금 이제 몇 년 땡, 20년 땡 됐는데 완성 당시 명인, 아까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소유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시효 취득자는, 요거, 요게 아까 요거, 요거 이야기한다, 지금. 요게 뭐라면? 무효라면? 됐습니까? 끊고, 끊어, 자주 끊어라. 끊고 난 뒤에 뭐, 무슨 시효 취득자는?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마여 대위하여 무효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이어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만나 청구. 이런 경우는, 그러면 현재 이 명의가 무효인 경우는 아까 주로 몇 조? 103조거나 108조거나 그지? 그 밑에 뭐 103조, 108조, 그 다음 또 무슨 신탁? 명의신탁 이런 거지. 그 다음 완성 당시 미등긴 토지에 대하여, 자, 그럼 좋다 이런 거죠. 완성 이후에 등기가 됐다, 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하죠. 다시 뭐 완성 이후에 등기됐다, 그 사람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완성 당시 미등기 부동산이다. 무슨 등기 부동산이다? 미등기 부동산인데 완성 이후에 보존 등기가 됐단 말이지. 건복문에 넣어. 완성 이후에 보존 등기가 된 경우는 명인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앞사람이나. 그런 경우는 완성 이후에 보존 등기가 된 경우는, 다시 뭐 완성 이후에 미등기 부동산이 보존 등기된 경우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완성 이후에 보존 등기된 사람에게 여전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잘 나온다. 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끊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끊고 완성 후 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그에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잘 나온다 여기 다. 여기 있는 지문 꼭 기억해야 된다 다. 요 만약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만약 읽어 갖고 거의 90%가 이해 간다. 합격할 충분히 합격 몇 번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지문이다. 근데 여기 있게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강의 듣고 가슴속 깊이 확실하게 이해간다. 어떻게 이해간다? 확실히 이해간다. 그러면은 시험 합격한다. 확신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근데 이 선생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심각한 거지. 지금 이거 듣고도 이해 안 가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지금 공부가 조금 덜 됐다고. 지금 됐습니까? 반가로 7번에 반가로 3번 중요하다. 자, 8번 갑니다. 완성 후에 끊고, 무조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자,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무슨 자? 소유자에 대한, 그러면 완성 후에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죠. 그러니까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무슨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렇지. 자, 다시 합니다. 완성 후에 끊고, 8번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양수인을 상대로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는 상실하지는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무효, 취소, 해제, 재매매 등으로 뭐 하면은 회복하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 하면 대한민국에 뭐 사법시험이든 중개사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 완성 후에 끊고, 무조건. 뭐 후에? 완성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한 건 불법에 내지 채무불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 유효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인데 선의로 보느냐 악의로 보느냐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로 본다? 선의. 왜?
점유자하고 법적 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근데 이제 어리 등기 청구 후 금방 보내노? 취득시효 완성했어요. 등기해주세요. 등기 청구 후 소재기 후 하면은 이제 갑은 아 다른 사람이 무슨 시효 했구나 취득시효 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처분한 거. 그런 경우 불법행위.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 87페이지 메뉴의 반가로 2번 무슨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 후에 끊고 나면 또 주어 나오죠.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처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 이행불능 채무불행하지 말고 이행불능으로 해야 된다. 어? 불법행위 또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으로 되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게 되고 시효취득자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뭐 전에 이제 자 8번이 뭐고 8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8번은 뭐 후에 완성 후에 처분한 경우고 그지? 7번은 뭐 전에 빨리 아니 9번은 무슨 전에 완성 전에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자 완성 전에 처분했다 땡 완성하고 나면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서울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어디 세종에서 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막 몇 번 바뀌어도 뭐를 방해하지 않은 한 점유를 방해하지 않은 한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게 무슨 자 변경은 소유자 변경은 시효의 중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가? 그 다음 10번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시효기간을 역상하여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뭐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시작하는 기산점 나오는데 이제 20년 계산하는데 시작하는 점을 무슨 점? 기산점이라는데 됐습니까? 무슨 점? 기산점은 자 기산점은 원칙 무슨 칙? 원칙 기산점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고 사실상 점유한 때부터 사실상 뭐 한 때? 점유한 때부터 어떻게 한다? 기산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근데 예외에 명인의 변경이 없거나 동일 됐습니까? 명인은 뭐가 없거나 변경이 없거나 동일 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 이런 말로 오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승계 합산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문장 안에 무슨 경? 변경 승계 합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기억한다. 요 세 개.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그거 10번의 반가로 1번 핵심 단어 뭐가 있노? 변경. 변경이 있을 때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줄치고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 법원은 어떻게 판단? 직권으로 판단. 당사 주장이 구속받지 않고 직권주의를 한다 그거. 여러분 제척기간하고 요 취득시효의 기산점하고 잘 나온다 이게. 그 다음에 11번 자기 점유문을 주장하거나 앞사람을 뭐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는데 자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근데 뭐 하는 경우 합산하는 경우는 뭐 하는 경우는 합산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거 다시 그 두 개로 나온다.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승계하는 경우는, 합산하는 경우는, 뭐 하는 경우? 합산하는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근데 지금 그 문장이 잘못됐다. 두 개로 나온다. 자기만을,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뭐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예. 합산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 12번, 완성 후 끊고,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자,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완성 후에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양수인이 명의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몇 년? 20년. 점유가 계속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여기 핵심 단어지. 무슨 기산점? 새로운, 이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전부를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고 전부 점유. 그 다음에 14번 그것도 잘 내는데,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지? 여기에, 자, 갑, 을, 병, 정.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있다마니. 됐습니까? 자, 철수가 20년간 점유했습니다. 취득시효 했습니다. 철수가? 무슨 수가? 철수가. 그럼 빨리 철수는 갑, 을, 병, 정에게 빨리 취득시효로 인한 뭐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거든. 근데 하는데, 땡 했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정이 그 지분을 누구에게? 무에게 이전했단 말이니? 누가? 정이 누구에게? 무에게. 언제? 시점이 중요하죠. 언제? 완성 후에 처분했지. 완성 후에 처분한 경우 그대로 뭐다? 효지. 그러니까 몇 분의 1 지분? 4분의 1이지.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노? 철수가. 그럼 철수는 지금 몇 분의 1 지분을 취득시효할 수 있노? 4분의 3. 그래서 이런 4분의 3 가반수 이상을 취득시효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무가, 야, 어? 너는 공유자도 아니면서 왜 점유하냐?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누가 없다? 무가 없다. 누구에게? 철수에게.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소수지분 공유자는, 요 소수지분 공유자는 뭐, 무를, 무나 뭐 정, 아무나 다 좋다. 지금 몇 분의 3을 취득시효할 지위에 있다, 빨리. 4분의 3. 소수지분 공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가반수 지분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가반수 지분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자는 누구를, 저기서 누구를 가리키노? 빨리 철수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취득시효 원유란 등기청구권이 수용. 자, 이것도 잘 냅니다. 등기청구권은 수용으로 된 경우, 자, 수용 전에, 다시 뭐,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다시 뭐,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을 했을 때 보상금을 자기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예? 다시,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 그걸 같은 말로 바꿔라.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한 때, 그걸 저번에 했잖아요. 노트에도 있잖아요. 뭐, 등기청구 후 수용. 같은 말이지. 무슨 청구 후? 등기청구 후 수용. 된 경우는 보상금 자기가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뭐. 그럼 환지 예정지의 지정, 뭐, 환지 처분. 다시 뭐. 환지 예정지의 지정 또는 환지 처분 이후에 종전의 토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이를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새롭게 진행한다. 그냥 참고 기억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그, 가로 5번 중요하다, 가로 5번. 아니, 가로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 2번. 가로 2번, 가로 2번. 여러분, 선의무과실, 그지? 선의무과실은 뭐에 관한 거? 점유에 관한 거지, 등기에 관한 게 아니다. 그거 굉장히 잘 나온다, 기본.
선임 무과실,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 했을 때 전부 다 뭐에 가는 거 빨리? 점유. 무슨요? 점유. 근데 언제만 있으면 된다 빨리? 점유 개시시. 그 다음 5번, 5번도 점유 기간과 등 기간은 각각 10년인데, 한 사람 명의로 10년간 되어 있었는 것 아니고, 앞 사람까지 합산해서 몇 년? 10년. 그거. 그 다음 6번, 이중보존 등기라. 자, 어쨌든 등기부는 진짜인데,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다. 다시 뭐,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다. 다시 뭐,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다. 근데, 이중보존 등기에 터잡아서는 취득시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아까 좀 몇 년 땡? 갑건대 을이 서류를 유지해갖고 병에게 처분했다.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무효의가 뭐로 변한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병은 완전히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었습니까? 병이 소유자가 됐죠? 을이 서류를 유지해갖고 등기한데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럼 병도 무효인데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유효로 변했죠? 10년 땡 지나고 뭐 불법 말소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끊고 끊으면 이제 그 등기는 유효로 변했다. 뭐로 변했다? 유효. 근데 그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뭐 없이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시효 취득자는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갑니다. 취득시효 효과 갑니다. 무슨 시효 효과? 취득시효 효과. 그럼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은 점유 개시한 때로 뭐한다? 소급 기본 그지? 그럼 언제부터 자기가 소유자입니까? 점유 개시시부터. 그럼 기간 동안에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 누구 거 수취한 겁니까? 자기 거 수취한 거지. 그래서 시효 기간 중에 시효 취득자 수취한 과실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럼 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몇 년 땡? 20년 땡 됐다 마니? 땡 되면은 그럼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은 등기가 돼야 되는데 땡 되고 등기 안 돼도 언제부터 적법 점유자냐면 점유 개시시. 등기 안 해도 적법. 등기하면 완전히 소유자. 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언제부터 적법? 점유 개시시. 몇 년 땡? 20년 땡. 그 다음에 소유자는 시효취득자가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몇 년 땡 돼버리면? 20년. 그 다음에 또 2번은, 여러분 자, 그럼 저는 2번은 요. 자, 몇 년 땡? 땡 되고 등기돼야 완전히 소유자 되잖아, 그지? 그럼 20년 땡 되면 요 적법 점유로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점유, 요 가, 점유을, 그 다음 또 갑도 명인도 등기하기 전까지 자기가 이전할 수도 있고 아까 처분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잖아. 하면 이제 단지 점유자는 주장 못할 뿐이지 양수인에게. 그러면 땡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처분할 수도 있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땡하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권리와 점유 적법, 적법 불법 빨리 적법. 그 다음에 또 등기 명인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땡 하고 나서 빨리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못하게 하려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한다. 머릿속에 땡 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는 등기하기 전에는 누구의 권리와 빨리 점유자의 권리와 명인의 권리가 무슨 존? 병존. 그치? 그래서 2번 취득시효로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한 권리 행사도 적법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완성하고 나면은 아까 다시 완성하면 점유자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잖아, 그지? 무슨 청구권이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 그럼 완성 후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 무슨 적? 채권적인데 무슨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뭐를 상실하면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에 4번 완성 후에 점유 상실한 매수를 협의했다고 해서 시효의 이거 포기로 볼 수 없다. 자, 그 4번 보는데 4번 그 중요한데 자, 고개 들고 무슨 시효 했다 빨리 우리 취득시효 했다 그지? 그럼 취득시효 하니까 하면 이제 빨리 뭐 해야 되노?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는 뭐
이전 등기잖아, 그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갑이 함께 해야 되거든. 협조해줘야 되는데, 인감증명도 주고, 어? 인감증명도 떼주고 해야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근데 갑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주로 이제 판결받아서 하거든. 누가? 우리 판결받아서 한다고. 뭐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하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야 나도 공짜로 먹고 싶지 않아. 어떻게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소송하는데 든 비용하고 변호사 드는 비용하고 더 쳐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뭐 하는 형식으로?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전해라. 뭐 하는 형식으로?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전해라. 왜 그렇게 제의하노? 간편하게, 싸게가 뭐가 간편하게지. 간편하게 뭐 받기 위해서? 이전 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한 것이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너가 매매 형식으로 뭐 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으면, 매매 형식으로 내가 뭐 주고? 돈 주고, 내가 소송에 뜨는 비용이랑 그런 게 그거보다 한 두 배로 쳐서 줄 테니까, 어? 내한테 이전해라.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외한 것이지. 내가, 그럼 만약에 너가 안 팔면은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점유란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점유 상실해도 등기청구권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점유 상실이나 매수를 협의했다고 해서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볼 수 없다. 자, 누가 돈 줬노? 여기서 누가 돈 주노? 점유자가. 돈 주잖아, 그지? 점유자가 매수 협의, 그거 잘 논다? 점유자가 매수 협의, 점유 상실, 취득 시효 포기 이단이다. 시효 이익을 포기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만약에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수를 제의했는데 그게 응하지 않으면 다시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취득시효로 이전 받겠다. 그럼 내가 법적 절차 밟아가지고 하는 거고. 자, 고개 돌고 한 개 더. 반대. 정신 차려야 된다. 무슨 시효 했다? 했다 이게. 소송 딱 제기했다. 갑이 을에게. 뭐 제기했다? 소송 제기했다만이. 무슨 시효로 인한? 취득시효라는 등기청구권 딱 하니까 막 갑이 당황하면서. 아니 뺏길 것 같다고. 뭐 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이거 꼭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응? 그 소 뭐 하고? 취하고 어? 해라 하니까 우리 무슨 케이? 오케이 뭐 받고? 돈 받고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면서 다시 뭐 상대방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다시 등기 명인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다시 등기 명인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 제기를 뭐 취하는 시효 이걸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이게 그 두 개 구분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네. 다시 4번 이게 핵심 단어 매수 협의 무슨 협의? 매수 협의. 시효 이거 포기로 보지 않는다. 한 개 더. 아까 뭐 상대방의 소유를 그럼 그 돈 준다는 거는 그건 지금 문장에서 안 나온다. 누가 돈 주노? 원소유자가 돈 주니까 뭐 점유자가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빨리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 다시 소유 명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 하면 뭐 이거 포기로 본다.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본다. 꼭 기억한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저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은 무슨 시효가 되지만, 취득시효, 행정 재산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행정 재산은 공용 폐지 이후에만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 다음 일반 재산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등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